경피적 심루 배액술 시행 환자를 위한 관리 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경피적 심루 배액술을 시행받은 환자분들께 가정에서의 관리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술의 목적과 효과. 신장은 몸속의 수분과 노폐물을 배설하는 장기로서 신장에서 생산된 소변은 신우와 요관을 따라 흘러내려간 후 방광에 모여있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경피적 심루 배액술이란 종양이나 염증, 결석 등에 의해 요관이 막힌 경우에 피부를 통해 신우 속으로 배액관을 삽입하여 소변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시술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관리. 신장에서는 소변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므로 배액관에 부착된 소변 주머니를 통해 매일 일정량의 소변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자나 보호자분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소변을 눈금이 있는 용기에 옮겨 담아서 배출된 소변 양을 측정하거나 소변 주머니를 똑바로 펴서 배액된 소변 양을 측정한 후 나누어 드린 용지에 정확히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일상생활 및 운동. 소변이 배액관 속으로 역류하면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변 주머니는 항상 낮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서 있을 때에는 소변 주머니를 다리 쪽으로 고정하시고 누워 있을 때에는 몸보다 낮게 유지하십시오. 배액관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식사, 혼자 사는 운동 등을 따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나 배액관이 꼬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활동을 하실 때에는 먼저 배액관과 주머니를 단단히 고정해야 하는데 성생활 또한 배액관을 단단히 고정한 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나 농구처럼 충돌 위험이 있는 운동이나 과격한 움직임은 삼가셔야 합니다. 목욕. 경피적 심루 배액관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는 통목욕을 할 수 없습니다. 태가 덤으로 배액관 주위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밀봉한 다음 간단한 샤워만 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변 주머니 연결 부위는 따로 밀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는 물기를 제거하신 다음 배액관 삽입 부위를 다시 소독해 주십시오. 소독 및 세척. 준비사항. 세척에 필요한 일회용 생리식염수는 퇴원 시 주치의로부터 처방을 받으시고 이후 외래 진료시나 혈관 조영실 방문 시에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배액관 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물품은 의료기 상사나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소독용 베타딘 스틱, 매드레스를 준비하시고 샤워 시 필요한 태가덤과 고정 시 필요한 듀오덤과 나비 고정장치, 소변주머니 연결줄, 세척용 10cc 주사기를 구입하십시오. 4주에 한 번씩 교환하기 위한 여분의 소변주머니도 구입해야 하는데 소변주머니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사용하기 편한 것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한편 소독과 세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깨끗이 씻은 후 한 번 더 손 세정제를 사용하여 손을 소독하셔야 합니다. 소독 방법. 소독은 이틀에 한 번씩 시행합니다. 하지만 피부가 붉어지거나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 가렵거나 붓는 경우에는 매일 소독을 시행하시고 이러한 증상이 계속될 때에는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매드레스가 땀에 젖거나 샤워를 한 다음에도 즉시 소독을 하고 매드레스를 갈아주어야 합니다. 소독을 할 때에는 베타딘 스틱을 이용하여 배액관을 중심으로 직경 3에서 5cm까지 안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베타딘을 바르고 삽입된 부위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2cm 정도 배액관을 닦은 다음 베타딘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드레스로 덮어줍니다. 참고로 베타딘은 마르는 과정에서 소독 효과가 나타나는데 빨리 마르게 하기 위하여 부채로 붙이거나 입으로 불어서는 안 됩니다. 세척 방법.
배액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기와 생리식염수로 배액관을 세척해야 합니다. 단, 소변량이 줄거나 찌꺼기가 많고 소변이 탁해지는 경우에는 매일 세척을 시행하시고 이러한 증상이 계속될 때에는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세척용 주사기는 일회용으로 사용하시고 한 번 개봉한 생리식염수는 버리십시오. 먼저 주사기에 생리식염수 3에서 5cc를 넣고 공기를 제거합니다. 배액관과 소변주머니의 연결 부위에 있는 밸브를 잠근 후 배액관이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소변주머니를 분리한 다음 주사기에 바늘을 제거하고 밸브 끝에 주사기를 연결합니다. 이제 밸브를 열고 생리식염수 3에서 5cc를 서서히 주입한 다음 주사기를 살짝 돌리면서 분리한 후 다시 소변주머니를 연결합니다. 끝으로 배액관과 소변주머니를 연결하는 밸브를 열어줍니다. 기타 관리 방법. 나비 고정장치는 배액관의 크기에 맞추어 구입해야 합니다. 단삭이라고도 부르는 듀오덤은 피부 보호를 위해 사용하며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그림과 같이 붙여줍니다. 그리고 소변주머니 연결줄은 의료기 상사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막혔을 때 교체가 가능합니다. 소변주머니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 4주마다 새 것으로 교환해야 하는데 찢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으므로 항상 한 개 이상 여유분을 준비해 두십시오.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배액관 교환. 배액관은 감염 방지를 위해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3개월마다 암병원 혈관조영실을 방문하여 교환해야 하며 미리 전화 예약을 하시고 일정에 맞춰서 방문하시면 시술이 가능합니다. 배액관 문제. 배액관이 막히거나 빠지면 배출되는 소변량이 줄어들고 소변이 배액관 주변으로 새어나와 거즈가 젖을 수 있습니다. 배액관이 꼬이거나 접힌 경우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배액관이 찢어진 경우에는 손상된 부위로 소변이 새어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병원 혈관조영실 외래를 방문하셔야 하는데 반드시 외래로 전화를 먼저 하셔서 예약을 하신 다음 내원하셔야 합니다. 한편 배액관이 완전히 빠진 후 시간이 오래 지났거나 열이나 출혈, 심한 통증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상 증상 발생. 염증으로 38도 이상의 고열이 계속되거나 배액관 내나 밖으로 다량의 출혈이 있는 경우 소변 배출이 막히면서 배뇨곤란이나 통증,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해당과 외래나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암병원 혈관조영실 방문 시 주의사항. 배액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암병원 혈관조영실로 전화를 하셔서 진료를 예약해 주십시오. 신루 배액관 시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2시에 시행하므로 방문 당일에는 아침을 드시지 마시고 4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로 오십시오. 그리고 아스피린, 플라빅스 등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시술 당일에는 드시지 마시고 시술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피적 신루 배액술 시행 환자를 위한 배액관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